네, 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앞에 부분 우리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 길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길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길을 기억하라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이나 방황을 하였느냐 하면 1, 2년이 아니라 40년의 기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마음이 있고 조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을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고, 또 3절에는 너를 줄이게 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였다. 그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알 때에는 그거보다 더 편한 삶의 방식이 없는데, 결과를 알지 못하는 매일매일 그곳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그날 그날 나가서 그것도 한 사람에게 먹을 만한 분량만 가지고 와야 되고, 더 많이 비축하면 벌레가 생겨버리고, 이런 그 삶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출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에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항상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의도, 의미는 뭐냐면 2절 말씀에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광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함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었느냐,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 반역하고 원망하기 일쑤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낮추셨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오르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보기에 무엇이 선한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사탄의 그 유혹을 받고서 사탄이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에게 이거를 못 먹게 하셨다. 그렇게 불평불만의 요소를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는 우리가 안다,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은 내가 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삶에 방황이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앙에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에 되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낮추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역시 2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눈은 악하고 귀는 다쳤고 목은 곧고 마음은 돌같이 단단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의 최종 목적은 교훈과 교정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거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헛되게 하는 말씀이 없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 된다 하면 쉬는 것이 맞고 하루 분량만 거두라 그러면 하루 분량만 거두는 게 맞고 제6일째에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러면 이틀치를 거두는 게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 있어진 것을 보면 오늘 하루 더 거두었다가는 남겨놓으면 썩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하였던 그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현재의 과거를 더해야 된다. 현재 삶에 과거가 더해질 때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거듭거듭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미 이런 길을 걸어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아는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 삶의 현재의 과거를 더하여서 잘못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에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고상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1차 원인자가 있으시다.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의 회고를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는 그 풍요로운 언약의 땅을 언급을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이 언약의 땅 보면 7절 앞부분에서는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다. 외적으로도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 7절 그 후반부부터 보면 자연적인 풍부한 이점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런 자연적인 풍부한 이점이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다함이 없는 풍족함이 있는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그 많은 시련, 그 시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런 풍요로운 언약의 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애굽 신드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부족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뭔가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애굽을 우리가 속히 잊을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지금 현재 풍성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미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인 그 교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의 과거의 교훈이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풍요로운 언약의 땅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 같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옳지 못한 길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 들여다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이 단단한 그런 백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줄을 알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